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모마을 뉴스. 5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3층에는 52 나눔 공유대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오래 쓰고 이어 쓰는 52 나눔 공유대에 대해 담당자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이 나눔 마켓은 저희가 센터가 올해 4월 18일 날 제로웨이스트 실천 선언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 센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센터 그리고 또 마을에 있는 단체들, 도시재생 마을 그리고 이제 제로웨이스트 마켓 담당 대표님들도 오시고 주민들이랑 같이 센터 안에서만이라도 실천을 먼저 하자라고 해서 이 공간을 실천 공간으로 저희가 하고자 이제 선언을 식을 진행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 센터에 들어오면 세 가지는 실천하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센터 안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다회용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분리배출을 이미 하고 있지만 더 분리배출을 잘해서 자원순환이 잘 되게끔 하고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자원 재순환의 공간, 거점 공간이 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나바다 생활화 이렇게 해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조금 센터에 오실 때 갖고 오셔서 제가 안 쓰는 거는 이 공간에다 이 오이 마켓에다가 내려두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이렇게 살펴보고서 필요한 물건은 갖고 가고 그래서 안 쓰는 물건을 나누고 그리고 공유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오이 마켓이라고 했고요. 오래 쓰고 이어 쓰는 그래서 물품을 우리가 나만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쓰자.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이 마켓이라고 이름을 정했고요. 그래서 이 센터 공간 이용하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집에 만약에 안 쓰는 물건이 있으시면 그 물건 가지고 오시고 이 안에 물건 하나 놓으시고 안 가져가셔도 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보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 마켓은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 나눔 마켓으로 공유와 제로 웨이스트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릉 도서관에서 10주년을 맞이하여 마을나무 공방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5월 13일과 1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진행되는 체험 활동은 숯불 만들기입니다. 장소는 3구 나무 공방이며 참가비는 만원입니다. 접수기간은 4월 25일부터 선착순 접수이며 청소년 우선 접수 후 일반은 5월 9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릉 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로 12번째 열리는 정릉 교수단지 정원축제가 5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정릉 교수단지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는 특별히 가드닝, 피크닉, 제로 웨이스트를 주제로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습니다. 5월의 향기로 가득한 금랑 화뜨락, 도도화 등의 12개의 오픈 정원이 참여하여 담장 안의 예쁜 정원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정원이 들려주는 소리, 정릉 교수단지 정원축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극단 청년단과 성북문화재단이 5월 11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5회차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돌봄, 환대, 장애, 재현윤리 등의 주제로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은 회차당 40명이며 장소는 미아리곡의 예술극장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일상 안에서 변화의 마중물을 만들어가고자 마련한 자리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